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인의 김승훈이에요. 오후에, 혹시 봤던 분들도 있고, 안 봤던 분들도 있겠지만, AFC 본부에서 열렸던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 대회 아시아 최종 예선 조추첨이 있었죠. 네, 카타르는 아시안컵 본선 진출권을 땄기 때문에, 이제 최종 예선부터는 하차를 해요. 카타르는 이제 없어. 그래서 카타르는 안 붙는데, 카타르 이제 본선으로 바로 갔어요. 카타르가 2차 예선을 뗐던 이유는 아시안컵 티켓이 필요해서 뛰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갔고.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쿠알라룸푸르에서 조추첨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 16시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냐, 현재 유로 2020을 중계를 하고 있는 TVN 스포츠가 AFC에서 그냥 방송 소스만 어떻게 공유를 해서 중계를 했나 봐. 공유할 수 있었나 봐요. 몰라, AFC한테 사전 허가를 받은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협회 채널에서도 생중계를 했어요. 그게 원본이야. TV에는 그냥 캡처만 해서 같이 따다다 그냥 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TVN도 현지 중계진 없고 그냥 캡처만 해서 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TVN에서는 뽑기까지만 끝나고 방송을 껐고, AFC에서는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방송을 진행을 해가지고 아마 각 국대 감독들 인터뷰도 했나 봐요. 그래서 파울루 벤투 감독도 거기 화상으로 인터뷰를 한 장면이 뉴스에는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본으로 보고 싶으시면 좀 영상 분량이 길더라도 AFC 서버 가서 AFC 유튜브 채널 가서 보면 될것 같아요. 나는 AFC 채널로 봤어요. 진짜 그냥 각종 여러 나라들의 채팅이 다 섞여서 올라오더라. 물론 나는 채팅 안 쳤지만. 어쨌든 조추첨 결과를 봤는데, 아니 무슨 짠 것도 아니고. 일단 보면서 얘기할게요. 어떻게 짠 것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었는지 모르긴 하겠는데, 왠지 뭔가 짠것 같은 기분이. 요즘 내가 승부조작의 역사를 컨텐츠를 조사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기분 탓이에요. 자, 어쨌든 PPT는 준비했으니까 볼게요. 자, 이 배경 색깔은요, 카타르가 국기 색깔이 약간 이거보다 좀더 어두운 색깔이에요. 근데 너무 더 어둡게 하면 이게 조명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선 색깔에서 끝냈고요. 그래도 국기 색깔, 뭐냐,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약간 대회 컬러도 약간 뭐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나 봐. 그래서 그냥 이 컬러를 준비를 했다는 점 양해를 바랄게요. 자, 참고로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 대회에 예선 일정에 지금 다른 대륙들도 다 변수를 맞이했어요. 변수는 뭐 당연한 얘기였지만 코로나19였고, 코로나19가 이제 각 국가별로 방역 치안 상태들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일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홈앤드 어웨이 원정을 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하는데 약간 제약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특히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이게 비행기를 타고 다른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뒤덮어 버리면서 결국 이 코로나19는 모든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그래서 각 스포츠 일정들이 다 밀렸죠. 지금 도쿄 올림픽도 1년 밀려서 이제 몇주 뒤에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시냐, 도쿄 올림픽도 그렇게 밀렸고, 유로 2020도 이제 하고 있죠. 1년 밀려가지고. 취소된 대회들도 있고 연기된 대회도 있고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FIFA 월드컵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만약에 2021년에 하는 대회였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2021년에 원래 봄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해야 되는 거 알죠? 4년에 한 번. 근데 올해 못했어요. 예선도 못했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딱 뒤덮은 직후에 예선을 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일단 못했어. 그래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네 이번 아마 2021년 대회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무야무야 없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원래 올해 해야 되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아예 못한 것 같고, 그 월드컵 같은 경우, 월드컵이 만약에 다른 때처럼 6월이나 7월쯤에, 6월쯤에 하게 됐었으면요, 아마 내년에 정상적으로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게 서로, 그러니까 국가별로, 그러니까 경제를 움직이는 선진국들의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 그래도 좀 세계가 좀 어느 정도 지구촌이 돌아갈 것 같거든요. 여러 행사들이. 그런데 그러면 내년 여름 월드컵은 솔직히 못해요. 그런데 카타르는 어디다? 사막이다. 그래서 사막의 그 아주 덥디 더운 기후로 인해서 그 카타르 대회는 겨울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22년 11월에 열려요. 1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 이 일정이 오히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른 것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게. 그래서 평소보다 반년 늦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아시아 2차 예선 같은 경우는 일정이 지연돼가지고 결국 후반부 일정을 버블리그로 했죠. 한 곳에서 몰아서 다 했죠. 그래서 그 각 조에서 방역 상태가 안정적인 국가에서 남은 경기를 다 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제 중국이 그 톱시드 조였는데 그 조가 중국에서 하기에 좀 불안해가지고 아마 아랍에미리트를 장소를 빌려서 했을 거예요. 제3국에서. 그래서 H조도 고향에서 다 했죠. 일산에서. 그 보니까 몰라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정인수님도 그 고향에 직관을 갔었다고. 뭐 축구 유튜버니까 갔겠지. 자 어쨌든.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있었어. 북한이 기권했죠. 북한이 중간에 기권을 해버리면서 처음부터 기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기권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남은 경기를 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니까 이게 부담이 돼서 안 오는 게 아닌가, 아니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방역 상황.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요 그 밖에 다 안 알리고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숨기고 싶어서 기권한 게 아닌가 약간 그 싶기도 하고. 하여간 좀 예절을 꺼림직해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괘씸죄로 그 일단은 북한은 2022 카타르 대회랑 2023 그 AFC 아시안컵 중국 대회의 실격 및 A매치 기록을 무효를 시켰어요. 근데 이 A매치 기록을 무효를 시키면서요 그 H조가 경기를 덜 치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호주보다도 FIFA 랭킹이 밀렸더라. 그 무승부도 승점이잖아. 근데 그 북한하고 그 비겼던 그 승점이 1점이 취소가 되면서 그래서 아마 그 랭킹이 밀린 것 같더라. 알죠? 그 FIFA 랭킹 할 때 월드컵 예선이 친선 경기의 가중치 두 배라는 거.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래서 북한은 추가 징계 라운드 중간에 기권한 것에 대해서 괘씸죄가 적용이 돼서 북한은요 월드컵이랑 아시안컵을 다음 대회도 참가가 금지가 됐어요. 그 2027 AFC 아시안컵은 아직 어디서 할지 그 결정은 안 됐는데 일단 북한은 그 대회도 금지가 됐어요. 월드컵은 다음 대회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공동 개최죠. 그래서 개막전은 캐나다에서 하고 결승전은 미국에서 해. 자, 어쨌든 아시아 최종 예선 일정도 덩달아서 계속 맞물려서 지연이 된 거야. 그 줄줄이 사탕으로 지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 2020년 9월 3일에 최종 예선을 시작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못했지.
근데 이제 2차에서는 너무 연기가 되니까 그 1차 연기가 2021년 3월로 연기가 됐었어. 근데 2라운드 일정도 다 안 끝나고 결국 6월에 몰아서 하자 해가지고 이 일정이 9월까지가 연기가 된 거야. 1년이 연기가 된 거야. 그래서 원래는요, 최종 예선을 최종 예선을 14개월 동안 하는 일정이었어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4개월 동안 해야 되는 일정을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7개월 단기 일정으로 일정을 반년을 줄였어요. 그래서 일정이 졸라게 빡빡해졌더라. 그래서 그 카타르의 뭐 지리적,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서 그나마 월드컵 본선이 반년 늦게 열리니까 그나마 일단은 이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였어요. 자, 물론 이제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월드컵도 그 현지 기후로는 겨울에, 말이 겨울이지?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는 겨울이 없는 대륙인 거 알죠? 그 칠레랑 아르헨티나의 그 남쪽 제일 끝에 그 마젤란 해협이라고 있어. 막 푸에고섬 있고 마젤란 해협 있고 거기만 겨울에 좀 살짝 추울 뿐, 남미는 대륙이 딱 그 적도를 끼고 있는 대륙이라서 남미는 사실상 겨울이 없는 대륙이에요. 남아메리카도 사실상 겨울, 아니 아프리카도 사실상 겨울이 없죠. 그러니까 그 남미에서 하는 월드컵이나 아프리카에서 하는 월드컵은 그 남반구, 남아공에서 했던 월드컵, 그 남미, 그 남반구에서 했지만 그, 그러니까 남아공은 원래 그때가, 남반구는 원래 계절이 반대인데 남아공은 1년 내내 여름인 거야.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는 1년 내내 여름이라, 아, 그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약간 그걸로 바꿔놓을게요. 여기서 월드컵이 남반구에서 열리지만 남아메리카는 적도를 끼고 있어서 사실상 겨울이 거의 그 만년설 그 고산지대를 제외하고는 겨울이 거의 없음.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PPT를. 진짜 고산지대 제외하고 겨울이 거의 없어. 남미는, 그래, 안데스 산맥이 있잖아. 그 칠레랑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국경이 안데스 산맥이죠? 그 안데스 산맥 정도만 겨울이 있고, 그 정상 쪽에 만년설이 있죠? 그리고, 이,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네, 겨울이 없죠. 그, 물론, 한 적도쯤에, 킬리만자로에는 만년설이 있지만, 근데 이제, 그, 고증오류는 아니긴 한데, 그 전설의 용사 다간에서, 전설의 용자 그 다간에서, 그, 킬리만자로의 용사 그 편 있죠. 그 카옹 그 깨어나는 그 편에 거기 보면 그래도 만년설이 나오긴 나와. 나름 고증은 했다고 할 수 있지. 다만 말도 안 되는 거는 그 킬리만자로에 올라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본어로 썼다는 거. 뭐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변수가 있어요. 한 차례 일정 연기로 인해서 이미 일정이 빡빡해졌어요. 그래서 FIFA가 MH 주간을 정해놓잖아요. 그 MH 데이라고 해가지고 몇월 며칠에는 자국 리그 일정을 못하게 해요. 프로리그 일정이 없어요. MH 주간에는. MH 주간에는 무조건 MH를 해야 돼요. 친선 경기를 하든 그 국제 대회 예선을 하든 네이션스 리그 그 MH 주간 때 하죠.
그런 것처럼 이때 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다섯 번 안에 그 팀당 10경기를 다 끝내야 돼. A매치 주간 다섯 번 그 두 경기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빡빡하게 일정을 짠 거예요. 그래서 A매치 주간 한 번에 두 경기씩 총 다섯 번을 돌리면 일정이 끝나는 거야. 보통 이거를 A매치 주간 한 10번을 쓰는데 A매치 주간 다섯 번을 끝내라는 거예요. 반띵이 원래 14개월 걸리는 일정을 반띵해서 7개월을 끝내는 일정이니. 근데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정해진 경기 장소에서 정상적인 진행이 될지가 일단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그 이거는 아마 다른 대륙들도 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다른 대륙들은 일단은 하는 과정이기는 해. 아마 내가 알기로 유럽은 그냥 그 유럽 협회 그 UEFA 협회 국가들이 그냥 여러 조로 나눠서 각조 1위들만 본선을 직행하고 각조 2위들은 유럽 내 플레이오프를 하거든요. 그리고 남미는 그냥 자기네 그 소속 국가들끼리 거기서 풀로 리그를 몇 바퀴 돌려요. 풀리그 몇 바퀴 돌려 남미는. 그걸로 그냥 거기서 퉁치셔서 끝내.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미 카리브 이 세 대륙은요 단계별 라운드가 있어요. 국가 수는 많은데 그 본선 티켓이 적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거는 좀 약간 대륙 간 차별이죠. 아직까지는 대륙 간의 그 차별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2026년에 티켓 확대될 때는 그 유럽은 티켓이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아요. 유럽은 많이 늘지 않는데 아시아랑 아프리카가 좀 많이 늘어나. 어쨌든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 각조의 한 국가나 또 제3국이 그냥 모여서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원래 그 각 라운드 예선의 마지막 차전은 거의 동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남은 거 다 몰아서 할 때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 K리그 일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산에서 그냥 한 경기장에서만 써서 진행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을 못했잖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최종 예선 진출 팀들을 보면요, 서아시아 연맹은 6개국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왔어. 일단은 그리고 최종 예선에는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라크가 나가요. 다다다 순으로. 그리고 이제 2조 1위를 했던 카타르 티켓은 레바논에게 양도가 돼서 그래서 레바논이 나간 거야. 레바논이 그 2위 팀 다 8조 비교했을 때 5위였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못 나가는데 카타르가 티켓을 양도를 해주면서 계속 오게 된 거야. 카타르 덕분에 레바논이 올라왔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협회에서는 이란만 나왔어요. 근데 이란은 협회는 중앙아시아인데 사실상 그 서아시아 문화권으로 구분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이란이 원래 고대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동아시아 협회.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한민국, 일본, 중국 세 개국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일본, 중국이 나왔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협회는요 베트남하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나왔어요. 호주는 그 AFC로 올 때 동남아 협회로 들어가요. 왜냐면 AFC 본부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근데 말레이시아도 동남아시아 협회잖아. 어쨌든 남아시아는 없어요 이번에. 남아시아 뭐 인도 이런 데겠지. 근데 일단은 없고요. 그리고 그 베트남은 이번에 최종 예선이 첫 출전이에요. 이전까지 최종 예선을 올라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야 베트남은. 그 정도고요.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이 서아시아에 있었다가 그 이스라엘이 이제 중동에서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은 AFC에서 추방됐죠. 지금 UEFA에 들어가 있지. 자, 어쨌든 AFC에서 AFC 랭킹만 FIFA에서 우선 그 알려줬어요. 최종적으로 나오겠지만 일단은 조추첨을 위해서 우선으로 알려줬고 그 최신화가 반영된 거죠. 근데 여기서 최신화가 반영된 거에 의하면요, 일본 이란의 순위는 그대로인데 호주랑 대한민국이 서로 바뀌었어요. 원래 대한민국이 호주보다 위였거든. 근데 여기서 내려온 이유가 그 북한하고 무승부에서 승점을 벌었던 경기, 승점 1점 먹었던 경기 있잖아요. 그 기록이 무효가 되면서, 그러니까 북한과의 경기 기록이 취소가 되면서 점수가 내려왔어요. 그 부분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이가 좀 크게 나기 시작해. 위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점점 차이가 커져, 랭킹 차가. 그리고 이라크하고 중국, 이라크가 FIFA 랭킹 점수가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사실 그 중국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 밸류는 좀 중국이 좀 더 밸류가 있었지. 그리고 오만이랑 시리아 저기 아래에 있죠. 이제 여기부터는. 그리고 베트남이랑 레바논은요, 1300포인트를 못 넘었어요. 그리고 그 어쨌든 뭐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 베트남이 이제 최근에 많이 약진을 했지.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는 2차에선 H조가 좀 랭킹 포인트 손해를 본 건 맞아요. 원래 베트남이 레바논보다 순위가 낮았거든. 근데 레바논이 북한을 이겼다가 그 포인트가 무효가 됐잖아. 우리도 북한하고 비겼는데 그 포인트 무효된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깎인 거야. 그 무효가 되면서 포인트가 깎여버려가지고, 그래서 월드컵이랑 대륙컵 예선 경기 가중치가 친선 경기의 두 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타격이 큰 거지. 그 컵 예선 가중치가, 국가대항 컵 예선 가중치가 두 배고, 대륙컵이 가중치가 세 배고, 월드컵 본선이 가중치가 네 배인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최종 예선 진행 방식을 AFC가, 이게 방역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 곳에서 몰아서 하자, 버블로 하자, 그냥 시기를 좀 몰아서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FIFA가 두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해요. 첫 번째, A매치 주간 편성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대륙 일정도 같은 날이어야 되고, 그럼 이제 경기 일정을 쫙 조절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K리그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K리그 뛰고 있는 선수들도 차출해야 되고, 또 이제 해외파 선수들도 그 자국 리그에서, 그 자기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그 팀에서 이제 차출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그런 문제도 있단 말이야. A매치 주간의 장점이 그거예요. 클럽 경기 일정에 영향을 안 받고 A매치를 할 수 있는 날이야. 그래서 그 A매치 주간을 하는 건데, 네, 사실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폰서 광고 노출, 이것도 좀 문제기는 해요. 스폰서 광고 노출을, 그 계약을 그렇게 해놓은 거야, 경기 일정을. 그렇게 언제부터 언제로 계약을 해야 된다, 하여간 그놈의 광고. 뭐냐 피파도 그 코카콜라, 그 피파 랭킹 그 후원이 코카콜라예요. 그 호날두가 인터뷰하면서 여러분 콜라 마시지 마세요, 물 마시세요, 뭐 이런 거, 그런 또라이 짓을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넘어갈게. 자, 그러면 이제 최종 합의점, 일단은 홈앤드 어웨이 기준 방식으로 일정을 편성을 하기는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자, 그리고
일단은 카타르 대회까지는 아시아 본선 배당이 4장 반이고요. 개최국의 개최국 티켓은 별도예요. 개최국 티켓은 별도야. 자, 그래서 일단은 각조의 2위들까지는 본선을 직행을 해요. 그리고 각조의 3위들, 각조 3위들은 제3국에서 단판 플레이오프를 해요. 제3국으로 해요. 단판으로 붙을 때는. 그래서 단판으로 붙을 때는 제3국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기면 그 대륙 플레이오프로 나가요. 월드컵 본선 직행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다섯 장으로 늘어났게 되면 이제 플레이오프가 그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대륙 플레이오프. 대륙 플레이오프가 되면 아시아, 북중 및 카리브, 남미, 오세아니아 중에서 두 장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두 장이 나오게 되고. 자, 그래도 그 다음에 캐나다, 멕시코, 미국에서 열리는 2026 대회부터는요, 본선이 48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시아 본선 배당이 8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8장이 되는데, 다른 대륙들 티켓이 이때 많이 확대가 돼. 아시아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나는 거야. 그 4장 반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서 사실 이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물론 북중 및 카리브랑 붙으면 온두라스 이런 애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기는 해. 온두라스급이면 좀 쉽긴 한데, 뭐 어쨌든. 근데 이 본선 배당이 8장으로 늘어나면서, 어쨌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본선이 48팀으로 늘어났는데, 오세아니아도 온전하게 티켓을 갖게 돼요. 한 2장인가 3장인가 약간 그렇게 갖게 된다고 하더라. 몰라, 그런다고 해서 호주가 OFC로 돌아갈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호주가 OFC로 돌아갈지 AFC에 남을지는 아직 모르겠어. 일단은 그래. 그러고 아시아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8장으로 늘어나면요, 내가 보기에는요, 그 최종 예선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2차 예선을 그 8조로 해가지고 각조 1위들만 바로 그냥 본선에 올려보내면 되겠지. 근데 그러면 경기 숫자가 안 늘어나니까 재미가 없겠죠? 그럼 이제 최종 예선 진출 팀을 늘리겠지. 그 최종 예선은요, 그 지금 12팀이 하잖아? 한 최종 예선을 그 최종 예선을 16팀으로 늘리는 거야. 그러면 최종 예선이 완전 그 네 팀끼리 해서 거기서 2위들까지만 올라가는 거라 조금 그럴라나?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최종 예선 규모가 늘어나게 되겠지. 16팀이 되든가 18팀이 되든가. 18팀? 오, 그거 좋겠다. 그 18팀이 돼가지고 그 6팀은 직행하고 각조의 3위들이 제3국에 모여가지고 한 번씩 붙는 거야. 한 번씩 붙어서 거기서 성적이 제일 좋은 두 팀이 본선에 올라가는 거야. 뭐 그 방법도 나쁘진 않겠네. 뭐 어쨌든 나중에 뭐 결정될 걸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지는 그거예요. 시대가 흐르면서 월드컵 본선이나 아시안컵 본선의 규모가 확대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국제대회 규모가 확대된다는 거는요, 세계의 스포츠가 실력이 평준화가 돼가고 있다는 거. 약간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평준화가 그래서 그동안 출전의 기회를 맛보지 못하고 있던 다른 나라들이 좀 올라갈 기회들이 좀 많아진다는 거죠.
일본이 32팀으로 확대됐을 때 일본이 그때부터 월드컵 본선을 꾸준히 나오고 있죠. 뭐 그런 거지. 그 전까지는 일본이 한 번도 못 나왔다가. 그래요. 그래서 1930년 우루과이 대회 때는요. 이때는 8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때는 유럽 팀들이 많이 안 나왔어. 그리고 1934년부터 1978년까지는 16팀이 나왔고요. 1982년에서 1994년까지는 24팀이 나왔어요. 1998년에서 2022년까지는 32팀으로 나왔지. 그렇게 나왔는데 2026년부터 48팀으로 늘어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선 경험 기회가 확대가 되면서 그래서 각 대륙마다 이제 국가 간에 실력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FIFA 랭킹 격차가 좀 커도요 실력차가 좀 적은 경우가 있어. 아니면 이제 국가별로 많이 붙어본 나라들끼리 상성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관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카타르가요 월드컵 본선에 나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2019년 때 아시안컵을 우승을 해. 물론 카타르가 아시안컵 우승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경기를 우리랑 경기를 뽑기는 했어. 실제로 카타르가 그 경기를 제일 힘들어 하기도 했고. 그쵸. 근데 진짜 카타르가 그때 준비를 잘 하기는 했어. 그거는 인정해. 자, 그래서 최종 예선 조추첨이 이렇게 됐는데, AFC 본부에서 열렸죠?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그래서, 근데 영어로 진행 잘 하더라. 어쨌든,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자, 로드 투 카타르. 그래서, 포트 6부터 거꾸로 올라왔어요. 포트 6부터 거꾸로 올라와서, 먼저 제비 뽑히면 A죠? 그 다음이 이제 B조로 갔죠. 그 이것도 잠깐만 그 먼저 제비 뽑히는 팀이 A조.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래서 먼저 뽑히면 A조. 포트 6부터 거꾸로 뽑아서 하위권부터 뽑은 거야. 그래서 그 첫 추첨에서 베트남 빠지고 그러니까 레바논이 A조, 베트남 B조가 됐겠지. 그 다음 이제 포트5에서 시리아가 A조, 중국이 B조가 된 거야. 아니 오만이 B조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포트4에서 이라크 A조, 중국 B조. 포트3 아랍에미리트 C조, 사우디아라비아 C 아니 아랍에미리트 A조, 사우디아라비아 B조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다들 그렇게 원하고 있었지. 그 다음 이제 포트 2 뽑을 때 제발 우리 B조 걸려라 B조 걸려라 이러고 있었거든. B조 걸려라 B조 걸려라 이러고 있었는데 A조가 돼버렸네. 동아시아에서 우리만 A조야.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이제 차라리 A조에 일본이 와라 이러고 있었는데 이란 걸렸어. 그래서 그 조금 다른 의미에서 주옥된다고 아주 한 거죠. 그래서 일정 편성이 A매치 주간이 한 번에 두 경기로 빡빡해진 거야. 근데 이제 다른 팀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대한민국은 홈 원정, 퐁당퐁당이야. 그래서 MH 주간마다 그 우리나라에서 한 경기 치르고 바로 출국해가지고 그 5일 뒤에 다음 경기를 하고 그렇게 MH 주간 한 번이 끝나는 거예요. 졸라 빡빡한 거야. 차라리 두 번, 두
그 MH 주간에 두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든가, 두번다 원정 가서 하든가, 그러면 조금 낫거든?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일정도 이래. 근데 그나마 나은 거는요, 상대를 먼저 우리한테로 불러.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요, 현지 시차에, 우리나라 시차에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첫 경기를 붙는 거야. 첫 경기를 붙고, 그 다음에 바로 출국해서 우리는 거기만 적응하고 오면 돼. 근데 중동 상대 팀들은 일단 우리나라에 와서 시차 적응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랑 붙어야 되고, 또 다시 건너가서 그쪽 시차에 다시 적응해야 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A조 뽑힌 팀들은 반응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빼고 다 저기 서쪽까지 가야 되잖아. 좆됐네? 그 이동거리 좆됐네? 이렇게 비난하고 불만 품고 있고요. 다른 다섯 팀들은 아, 왜 하필 대한민국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걔네들도 우리나라까지 오기에는 멀고, 근데 중동 자기들끼리 서로 왔다리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이에 거기에 우리가 꼈다 이거야. 그래서 중동컵이 돼버린 거야. 거의 우리나라 중동컵에 우리나라가 초청받아서 가는 꼴이야 지금. 뭔가 좀 이상하죠? 짠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A조는 그래요. 본선 직행은 아마 확실하게 이란이랑 대한민국이 유력한 걸로 보고 있어. 본선은 간다. 그리고 이제 3위로 플레이오프를, 아마 A조는요, 3위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상대, 그 팀을 정하는, 그러니까 3위 결정전이 아마 치열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회별로는 동아시아 한 팀, 중앙아시아 한 팀, 서아시아 네 팀인데, 그나마 이란은 서아시아랑 붙어 있잖아. 이란은 그나마 서아시아랑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매치 주간 때마다 이동거리가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이동거리는 우리가 제일 많을 거야. 왜냐면 중동 나라들은 자기네끼리 할 때는 자기네끼리 이동하면 돼. 근데 우리는 얘네들이랑 붙기 위해서 매번 갔다 와야 되잖아. 좆된 거지. 자, 그리고 B조. 각 지역마다 골고루 돼 있어요. 서아시아 두 팀, 동아시아 두 팀, 동남아시아 두 팀. 일단은 1위는 일본이 유력하기는 한데 마지막까지 알수 없는 게요. 자, 일본은 일단 일단은 일본하고 호주,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이 있고, 그리고 오만이 최근에 오만이 예전에 아시안컵 때 일본을 압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편파 판정 때문에 일본이 이기기는 했어. 그래서 오만이 한번 일본의 발목을 잡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 최종 예선은 첫 출전이긴 한데, 베트남이 최근에 경기력이 진짜 많이 올라온 나라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만일 대한민국이 베트남이랑 같은 조가 됐다면요, 실력 차와는 별개로 박항서 감독이 우리나라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맞춤 전략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아마 경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어쨌든. 자, 그럼 이제 A조. 확실하게 위협이 되는 거는 이란이기는 해요. 물론 이제 케이로스가 감독 잘린 이후로 전력이 약해지긴 했는데, 일단은 2차에서 C조에서 이라크한테 발목 잡혔다가 결국 최종 예선까지 같이 따라왔죠.
근데 이제 이란은요, 월드컵 본선에서 조별리그를 넘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랑 이란의 상대 전적, 우리가 열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란 원정에서 유독 못한 이유가요, 저기 아자디 스타디움 원정이에요. 해발 1273m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높이냐면요, 원주의 치악산 있지, 그 정도라고 보면 돼요. 치악산 정상 올라가서 훈련한다. 고산지대 가서 한다 생각하면 돼요. 물론 그 고산지대 하면 생각나는 거는 야구계에서는 쿠어스 필드가 있죠. 해발 1600m에 그 덴버에서 하는 그 코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우리나라가 통산 3무 5패예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지난번 아시안컵 개최국이었고, 월드컵 본선은요 1990년에 딱 한 번 나가본 적 있는데 그때 꼴찌했어.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은 우리가 12승 5무 2패로 압도적이고요. 근데 요즘은 무시할 수 없는 게 남미 선수들이 아마 아시안컵 개최할 때쯤에 많이 귀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선수 자원은 좀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2차에서는 득점왕이 아랍에미리트 있어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상대야.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이라크는요, 이란하고 외교적인 문제로 서로 안 좋아요. 2차 예선 때도 서로 아주 그냥 치열하게 발목을 잡았어. 이라크는 멕시코 대회 때 한번 나가봤는데 꼴찌에서 두 번째 했고요. 그리고 이라크와의 상대 전적은 우리가 우세이기는 해요. 압도적 우세는 아니야. 7승 2패인데 무제배가 11번이에요. 그만 뭐다? 이라크가 우리나라를 뭔가 그 뭔가 그냥 잡고 늘어진 적은 있다. 그냥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워서 늘어지긴 했다 이거예요. 다만 한 가지 우리한테 위안 요소가 있다면, 내전으로 인해서 그 이라크에서 홈 경기를 못 해요. 그나마 그게 다행이긴 해요. 제 3국에서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대신할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 자, 그럼 시리아. 시리아는 본선에 나간 적은 없는데 가장 최근에 러시아 대회 최종 예선에서요, 그때 우리랑 같은 조에서 3위를 했죠. 같은 조에서 3위를 했는데 아시아 플레이오프에서 호주한테 져서 탈락했어요. 뭐 이건 예상했던 일이야. 호주는 거의 거저먹었지. 그러니까 시리아도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올 정도의 실력이 있었다 이거야. 그리고 시리아 이번에 그 2차 예선 때 아마 조 1위로 올라왔을 거예요. 우리가 4승 3무 1패로 앞서는 있는데 일단은 많이 붙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도 지금 내전 때문에 홈경기는 안에서 못해. 레바논 역시 본선에 나가본 적은 없어. 우리가 10승 3무 1패로 압도적으로 유리하긴 하지만 우리도 레바논 쇼크가 한번 있어요. 브라질 대회 3차 예선 때 우리가 한번 졌어요, 레바논한테.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레바논 원정 때 한번 힘겹게 비겼어요. 그리고 우리 레바논하고 마지막 경기할 때 우리가 먼저 한 골을 먹히고 시작했어요. 레바논이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방심은 하면 안 돼요. 몰라, 2차 예선 때 이미 한번 붙어봤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최근에 붙어본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분석은 해볼 수 있겠다.
최근 데이터가 있으니까 좀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레바논이 만약에 우리한테 맞춤 전략을 갖고 나오면 그럼 우리는 질 수도 있어. 어쨌든 레바논한테 방심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정은 보면요. 같은 날이에요. A조, B조가 같은 날에 하는데 시간대만 아마 다를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라크랑 먼저 붙어요. 이라크랑 먼저 홈에서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 원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관건이 있어요. 레바논이랑 중국은 방역 상태가 불안하고 그리고 이라크랑 시리아는 내전 때문에 무조건 다른 곳에서 하게 됐어. 애초에 그 이라크랑 시리아는 이번에 참가하는 조건이 그거예요. 그 홈 경기 다른 곳에서 해라. 그게 애초에 조건으로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다른 나라에서 하게 됐어. 그렇게 넘어가고 자 그 다음 3차전 그 다음에 우리가 시리아랑 붙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붙고 그리고 네 번째 경기가 이란 원정이에요. 지옥의 이란 원정 경기에 가서 그래서 여기서 붙는데 아마 여기서 최소 우리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그런 심리를 느낀대요. 그 일본이랑 붙으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약간 일본한테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데 이란한테는 그런 자신감이 안 생긴대요. 그래서 이란 원정은 사실 이 경기는 비기기만 해도 잘하는 거야. 이겨본 적이 없어. 몰라. 이거를 내가 생중계를 할 수 있게 되면 내가 생중계를 할 건데 일단 몰라요. 일단 모르고 그 그다음에 이제 다음 5차전 아랍에미리트 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길 것 같고 그리고 이라크 원정 역시 내전으로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게 중동이 알죠? 그 침대 축구하는 거. 중동이 먼저 자기네 홈발로 한 골 넣고 관중들의 그 압도적인 응원 분위기 속에서 침대 축구를 시전을 한다는 거야. 드러누는 불안함 중동 침대. 어쨌든 썸네일도 만들어놨어요. 썸네일도 만들어놨고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 원정이에요. 레바논 원정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 다음에 8차전 그 역시 시리아 원정이에요. 역시 다른 곳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차전이 우리가 마지막 홈 경기가 제일 힘든 상대 이란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란의 해외 관중들이 그 우리나라에 못 온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분위기는 우리 쪽으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마지막 10차전이 아랍에미리트 원정인데 일단 예정은 세 경기가 동시에 시작을 할 것 같아. 그래서 A조 같은 경우는 세 경기가 모두 저기 서아시아 쪽 시간이니까 그 얘네들은 그냥 세 경기 A조는 그냥 세 경기 동시에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비조는요 일본만 동아시아에서 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서아시아에서요. 그래서 세 경기를 동시에 시작하되 일본이 밤에 시작하고 아마 나머지가 낮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어쨌든 마지막 경기는 그 동시에 한다. 그래서 그 원칙은 일단 마지막은 원래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방역 상태에 따라서 지난번 때처럼 동시에 못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조편성과 관련해서 이라크랑 시리아 조합이 차라리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조합보단 나을 수 있어. 같은 포트에서는 확실히 그래요. 포트 3, 포트 4에서요 사우디아라비아랑 중국은 그래도 월드컵 본선을 나가본 경험이 있는 나라야. 중국은 우리나라랑 할 때 좀 서로 정서적으로 좀 짜증이 나는 상대고, 그리고 그 뭐냐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한테 좀 껄끄럽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월드컵 본선에 나가본 적이 있으니까. 그 정도 국가들은 껄끄럽고요. 그 다음에 이 오만. 오만은 대한민국이랑 일본의 발목을 한 번씩 잡은 적이 있죠. 오만 쇼크. 이 오만 쇼크 때문에 우리가 그거 그 감독이 잘렸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오심 때문에 이기기는 했는데 고전을 했죠. 그나마 레바논은 최근에부터 본 데이터가 있는 거고, 베트남이랑 우리가 만약에 같은 조에 걸렸었더라면 박항서 감독이 아마 맞춤 전략을 세우고 나와서 우리한테 좀 힘들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기기는 우리가 이기는데. 그래서 박항서 감독도 우리랑 붙는 거 되게 부담스럽다고는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 이제 팬들의 불만. 상대 팀들이, 그러니까 팬들의 불만은 그거예요. 왜 하필 우리 빼고 나머지 다섯 팀이 다 재미없이 침대 축구만 하는 중동이냐. 진짜 이번 최종 예선 승패를 떠나서 재미가 없겠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재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치려고만 하면 그냥 드러누워. 그냥 이렇게 드러누워. 나 아파요 하면서 그 보통 이 자세로 하잖아. 그 침대에 눕는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침대 축구하면 막 이렇게 뛰다가 들어누워. 들어누우면 막 맨날 이렇게 다리 부여잡고 아파요 아파요 막 이러잖아 심판한테. 그러면 맨날 그라운드에서 굴르면 와 침대다 침대다 중동 침대. 근데 문제는 유럽의 해외 축구 봐도, 해외 프로리그 봐도 거기서도 침대는 보여. 근데 너 중동은 너무 많이 드러누워서 그러지. 근데 이제 일본이랑 중국이랑 베트남은 이제 우리나라랑 서로 얽힌 스토리라도 좀 있잖아. 재미는 있었을 거잖아요. 경기가 힘들더라도. 일본하고는 우리 맨날 그 한일 관계 그걸 따지고, 한중 관계 맨날 따지고,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있으니까, 박항서 감독과의 스토리 뭐 이런 거 하면서, 해설진들도 그냥 꺼내가지고 올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재미도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예선 전략. 일단은 홈 경기는요, 우리 이제 축구 전용 경기장 상암동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원래 A매치 할 때 많이 쓰기는 하지만 방역 동선 문제 때문에 그 K리그의 그 방역 일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축구 전용 경기장을 못 쓸 수도 있어요. 방역 문제로. 그래서 지난번 2차 예선도 우리는 거기서 했죠. 일산에서 했죠. 그리고 원정 경기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중동에서 살아남기.
아니면요, 이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어차피 다 침대 축구하고 막 붙으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침대 축구에 대한 매뉴얼을 좀 이번 기회에 좀 약간 그 승패 전적이 좀 힘들더라도 그래. 침대 축구에 대한 매뉴얼을 확실하게 만들어 두는 게 낫죠. 체험학습을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아. 쟤네들이 침대로 들어 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진짜 그 공포의 템백을, 템백을 뚫을 방법을 좀 생각을 해. 그래서, 진짜 그 템백을 뚫을 방법, 그거를 생각을 해둬야 될것 같아. 그 다음, 이제 주전이랑 비주전의 격차를 좀 줄여야 되는 그 문제가 레바논전 때 드러났어요. 김민지 선수가 한번 경고 누적 때문에 이 레바논하고의 마지막 경기를 못 나왔어. 그래서 그 경기를 고전을 했잖아요, 우리가. 김민지 선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그 수비 라인이 그 진짜 그 고질적인 그 뭐냐 풋백의 그 수비 라인 그게 힘들었는데 김민지 선수가 잘 해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원톱 문제 스트라이커 문제는 황의조 선수가 나오면서 해결이 됐죠. 어쨌든 뭐 그래서 김민지 선수가 있고 없고 황의조 선수가 있고 없고 특히 우리나라는 손흥민 선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많이 갈리죠. 그 우리 2017년에도 우리 중국한테 졌던 이유가 그때 손흥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왔어. 그래서 졌어요. 손흥민 선수가 한번못 나왔는데 그 졌잖아. 그 격차가 너무 심했던 거야. 어쨌든 그래서 좀 주전하고 비주전 격차 진짜 이 주전하고 비주전 격차 이거 줄이는 게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월드컵 조별리그를 가요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럴 일은 진짜 없을 거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조별리그에서 2차전에서 이미 2전 전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어. 우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상이에요. 2차전에서 우리가 2승을 이미 해놓고 16강을 확정을 지어놔. 그러면 주전들 쉬어주는 게 맞잖아요. 그 16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1위가 확정됐다. 애초에 다음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1위가 확정이다. 그러면 당연히 주전 빼고 비주전들 넣으면서 그 비주전들 경험도 싹 해주고 그게 맞아요. 체력 안배도 해줘야 되고, 16강 이후부터 일정이 더 빡세니까. 체력 안배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근데 비주전들이 너무 못해봐. 그럼 말도 안 되게 지거든. 그러면 조작이 아니냐. 이렇게 욕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리랑카를 상대로 그래도 거의 2군 비주전 써가지고 우리가 5대 0을 이겼잖아요. 그렇듯이 비주전으로 나와도 이길 수 있는 전력이 돼야 돼요. 조별리그 3차전 때 비주전을 좀 많이 꺼내더라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3차전에 대충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전들 체력 안배를 할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여유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조별리그 3차전에서 2승이 될 일은 있겠지만. 어쨌든 넘어갈게요. 벌써 끝났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주전하고 비주전의 그 격차를 줄여놓으면 나중에 16강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돌릴 수 있는 선수 폭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2년에 계속 쓰던 선수들만 쓰다 보니까 김남일 감독이 부상으로 이렇게 8강전 전반에 교체가 됐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경기가 되게 힘들었거든.
김남일 감독 빠지면서 우리가 그 뭐냐 이 흔히 약간 그 우리가 그때는 쓰리백을 썼지만 3-4-3의 그 2선 수비가 무너졌어요. 그 김남일 감독이 부상으로 빠지고 나서 우리가 2선 수비가 무너져 버려 가지고 그 이후로 경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거예요. 김민지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체력 안배를 위해서 조별리그 3차전 정도는 한번 정도 쉴수 있는 한 그랬으면 그런 소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러긴 한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그렇게 확실하게 만들어 두는 게 좋죠. 뭐 그래요. 그냥 내 생각이었고 주전이랑 비주전의 격차 줄이기 이거를 사실 이번 최종 예선 기간 때는 그거를 테스트해 볼 여유는 없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만 이번에 그 MH데이 일정이 그 약간 이제 그거지. 그 1차전에서 우리가 이라크랑 붙고 2차전에서 레바논이랑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라크하고의 상대 전적이 좀더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라크에 베스트로 내고 그리고 레바논 상대로는요 뭐한 두세 명 선수를 한 후반에 교체 출전을 시키는 방식으로 좀 로테이션을 돌려볼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3차전, 4차전도 그래요. 3차전이 시리아전이야. 그게 시리아하고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할수 있는 만큼 뛰어놓고 4차전 이란 때 우리가 베스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조절을 할수 있을 만큼 주전이랑 비주전 격차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는 사실 꼭 벤투 감독 체제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그 어떤 감독이 와도 사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야. 히딩크도 결국은 해결을 못했어요. 주전이랑 비주전의 격차를. 주전이랑 비주전 격차 결국 해결을 못했어. 그나마 주전 비주전 격차가 좀 적었던 게그 이을용 이영표 더블 스토퍼였어요. 원래 그 포지션이 유상철 감독이 옆에 한 자리가 있었고. 왜냐면 그거는 이영표 선수가 좀 부상이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야.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쉬는 날은 이을용 선수가 나왔고 뭐 그런 우리가 짜임이 있었죠. 하여간 그랬는데 그뭐 어쨌든 그래. 그 유상철 감독이나 박지성 해설처럼 멀티플레이어면 모를까. 그리고 그거죠.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요. 스위퍼에는 어울렸는데 그 뽁백에는 좀안 맞는 조합이었나 봐.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전 때는요, 그 홍명보 감독을 빼고 그때 차두리 코치를 투입을 하면서 그때 수비진을 뽁백으로 바꿨어요. 이탈리아전 할 때. 그래가지고 사실 좀그 홍명보 감독 때문에 사실 뽁백이 좀 힘들기는 했었는데 맨날 스위퍼만 하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어쨌든 그랬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스위퍼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정말 최종 수비 라인에서 골키퍼 바로 앞에서 다그 빼내는 그런 것도 있었죠. 물론 홍명보 감독은 스위퍼보다는 리베로에 어울리는 거긴 했어. 공격 가담을 하는 수비수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리베로는 그래서 리베로라고 하니까 계속 수비에 있다가 공격 가담 이렇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근데 이제
4백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중앙에 두 명이 수비에 집중하고 윙백들이 공격을 그 지원하는 형태거든. 뭐 그렇단 얘기야. 뭐 그러긴 한데 그 어쨌든 그래요. 그 멀티플레이어들이 몇 명이 있으면 그러면 경기 상황에 따라서 포지션을 그때그때 바꿔줄 수가 있는데,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그 공격적인 면에서 조금 한 뭐 그런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면 윙어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도 다른 거는 솔직히 힘들어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좀 포지션별로 만일에 대비한 대체 선수들은 진짜 자원이 필요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 그래서 오늘의 이 뭐냐 조 편성은요, 네, 그 조 편성과 관련해서는 그 오늘 이제 몰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막 일본, 중국, 베트남 이런 애들은 스토리라도 있지 우리하고. 왜 중동하고는 뭔가 재밌는 스토리도 없잖아. 도쿄 대첩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좀 솔직히 재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이동 일정이 너무 빡세지니까 선수들을 좀 관리를 좀 시켜줘야 되는 약간 그런 점이 좀 걸리네요. 좀 경기 외적인 게 좀 더 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조편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몰라, 뉴스에서는 진짜 역대 가장 최악의 조편성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아주 최악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주 최악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란이 예전보단 약하니까 그래도 이란 원정에서 지지만 말자. 이란 원정에서 최소 그 승점이라도 따오자, 약간 이런 자세로 붙고, 물론 이기면 더 좋지. 어쩌면 이란의 원정에서 이겨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가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고, 다음에 다시 못 찾아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는 거지.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중계권이 있으면 중계를 할 거고, 중계권이 없으면 아마 중계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새벽에 하는 경기면 입중계는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심야 시간 하면 입중계는 할 거고, 그냥 저녁 시간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는 거면 아마 중계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